후보자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 하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를 그런 위안부 분들의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위안부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역할입니까? 그 정도는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도했죠?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뭘 시도했습니까? 그냥 거기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답변을 마치다시다니요. 뭐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가 한게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재단이나 뭘 만들어서 보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조치, 그리고 이런 인권 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의 이행을 촉구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대한민국과 있습니다. 일본 상대로 다 촉구했습니다. 이 촉구가 잘 이행됐다고 평가하십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리는 게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답변을 못 하신다면은 최소한의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현실 인식조차 안 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위안부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용수 할머니 제가 최근에 모시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지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먼저 우리 위안부 할머니 역사관을 찾아오셨답니다. 후보 시절에. 그때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어서 정말 너무 기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그럴 거면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입니다. 고개만 끄덕이실 것이 아니고 말씀을 좀 해보십시오. 예. 묵묵부답했다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2011년에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한 적이 있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지명된 인권위원장 후보자께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작위도 위헌적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드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권위 내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는 후보 자격이시니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인권을 옹호하신,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권 옹호하시고 보편적인 인권을 지키시겠다면서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보편적 인권이 이렇게 유린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주관도 없으시고 판단도 없으신데 어떻게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더 드높입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을 하시면 지금 답변을 뭐라도 해주십시오. 예, 2024년 3월 11일에 인권위 내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를 했답니다. 위안부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와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그런 발언에 대한 경위나 내용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걸 양해 바랍니다. 아니요, 이거는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판단 능력과 인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다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촉구도 하고 문제제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무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 아는데 그거 또 왜 얘기하냐, 긁어부스러 왜 만드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 인권위원회의 위원도 아니고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도 못 하시는 분이 왜 후보자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그 가치 정확한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인권위원장이 저는 되시는 게 적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여 되신다면은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만나 뵙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보다 대화하고 배우고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적극 권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권고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토론하고 숙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어디 쓰신 글 한번 보니까요. 대통령의 참모라면 마땅히 직언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후보자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직언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발언 경위 또는 그 외 또 대통령께서 그런 일을 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수기를 통하고 또 민주적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하란 의원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